자, 발더스 게이트 시작합니다. 이어서 가야죠. 갑시다. 네, 움버헐크가 이제 혼란을 걸잖아요. 저번에 움버헐크가 나왔는데 다 껐죠. 네, 얘가 지금 이제 강폭화하는 거 외에는 움버헐크의 혼란을 막을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드루이드가 지금 없을 겁니다. 드루이드 기술 중에서 어디 보자. 그쵸, 혼란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없죠, 지금. 사자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래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팔라딘은 여기 성주가 못 된다고 하네요. 나는 이제 파이터 계통, 이제 바바리안, 몽크까지 다 이제 성주가 될수 있다고 해서 팔라딘이랑 레인저도 될줄 알았는데, 같은 이제 하이 어빌리티 윈드밀 거 아닙니까? 힐인데 윈드밀이래. 힐인드 거 아닙니까? 될줄 알았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칼을 뺀거 물어 썰어야죠. 잡으러 가겠습니다. 아, 일단은 걸어. 걸거 걸고 한번 강폭화를 해보자. 안될것 같긴 한데, 못 이길 게 뻔하긴 한데, 그래도 할때 한번 해야 된다. 나중 가서 가자마자 강폭화 바로 쓰는 거야. 일단 걸어봐. 문 열고 나가자마자 지금 광부가 써서 쓴 거니? 세도했죠? 이제 안 걸리죠, 불란? 순살. 안 되겠는데? 이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게임 깰 건데, 이거를 혼란 방지를 가져야겠어. 너가 혹시 두루마리에 갖고 있냐? 좀 빡신데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은 하나씩 몰아올까? 아예 그냥 스킬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조금 좀 그렇구만. 너가 나무 피부가 없구나 지금. 투명화도 이해하고 있지. 일단 여기까지 쓰고. 아니, 움버헐크를 불러와봐. 일단 불러오고 오냐? 아예 안 오네? 아, 내성굴림 했죠? 봐봐, 불러. 오냐? 설마 안 오냐? 졸렬하게? 에이, 그건 좀 아니지. 야야야. 일단 하나 끌고 왔고. 싸워봐. 싸워. 혼란이잖아. 싸울 수 있어. 그렇지. 1대1은 이기겠지. 주인공이야. 체력 120에 힘을 보긴 개뿔. 죽여! 얘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야, 이제. 좋아, 4천 모았고. 도망가 있어. 저 풀리면은, 야, 혼란 해제하는 거 없냐? 공포 제어밖에 없는데, 지금. 다 하나 끝냈고요. 은신까지 넣어야 돼. 골을 보니까. 은신 몇 단계였지? 너 은신 없냐, 지금? 투명화? 있을 거야. 없을 수가 없어. 은신 투명화 있을 거야. 있죠, 2레벨 있죠? 이렇게 가자. 컨트롤만 되면은 이제 대기할 수 있으니까. 가서, 한번 찌르고 와. 불러와. 뭐야, 빨리. 몇 마리나 있었지? 내성굴림 포션을 먹고 들어가면 어느 정도 버틸 것 같긴 하거든요. 만약 한 바퀴를 버틴다, 다음 턴까지는 일단 때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질것 같고, 은신 능력을 가진 녀석을 투명화시켜서 보냅시다. 이거 쓰고, 너가 너무 지금 하는 게 없어. 이 녀석이 해줘야 돼. 나 그거.
이걸 왜안 넣었을까? 나무 껍질을. 됐어, 다 중에 넣어. 이거라도 넣어. 가서 한번 스탠바이 하고 오는 거야. 세이브하고. 찔렀는데 떡상할지도 몰라. 찌르고 도망오면은 몰라 또. 이 녀석을 찌르고 도망을 일로 가. 그거를 그렇게 때리는 놈이 어딨니? 멍청한 놈아. 데미지 더럽게 안 들어가잖아. 어떡할 거야 이거. 다 끌어쳤고요. 안 오죠? 이거는 아, 나안 눌렀는데 지가 때렸어. 아, 가서 보고 와. 네가 가서 보고 와. 야, 죽여. 죽여! 그렇지. 해수. 전략 전술. 좋아요. 개고기를 안 먹여도 잘 싸우죠? 보신탕 안 끓여도 이겨버리는. 그럼 적이 있을 거야. 일단 투명화 다 썼기 때문에 불러와. 그 여자 오지도 않잖아. 이상한 짓 하지 말아라. 이거나 써라. 돌피부 왜 쓰니? 지금 다섯 명 중에 둘 죽였잖아요. 싸워볼까 한번? 이기지 않을까 이제? 나 경험치를 좀 원하긴 하는데. 아, 근데 너무 강해. 얘네 하나하나가 좀 결전병기야. 둘안 좋아. 돌피부 있는 녀석은 튼튼하죠? 자, 버티죠? 아, 빠르긴 하다, 공소. 호람 왜안 쓰냐? 불안한데? 풀렸어. 가야돼. 좋아. 따신손 한번 먹여줘. 뭐하니? 그렇지. 아프지요, 놈? 아, 좋아요. 비교적 깔끔하죠? 1대1로 잡아. 둘 잡았으니까. 스튜는 필요 없다. 잡아라. 강해. 보통 강이면 아니야. 지금 다 잡았죠, 지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갑니다. 아까도 열었었지만, 거슬리니까 열어주고요다. 여기다가 이제 방치를 하는 건데. 넘어와봐. 잘 싸웠다, 야. 고생했다. 살짝 난간이었는데, 킬때약 고민했는데. 어떻게, 나 돌아가서 사올라 그랬거든요? 포션 같은 거? 잘 잡았어요, 또, 딴에는. 잘했어, 또. 야, 신기해, 이런 거 보면은. 할땐또 하는 성격이야, 우리 애들을. 애매한 아이템 나왔죠? 어우, 야슬링. 일단 넘겨봐. 누구 주는 게 날라나? 너한테 그 거인의 허리띠를 사와서 줘야겠어. 그리고 내가 이제 입고 있었는데 슬링이 이제 보통 이제 원거리 무기가 민첩을 받는데 슬링이 힘을 받거든요. 이덴디드 에디션에선? 믿고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능력이죠. 불화살 합체나. 이거 감정해야 돼? 귀찮은 게임. 자, 넣어줍니다. 야, 쓰는 놈이 별로 없네 지금. 너밖에 없구나. 플러스 2탄은 좀 아깝지? 여기서 비비기에는. 가자. Not a 여기 뭐 나오는지 기억 안 나. 나 움버헐크까지만 기억나. 움버헐크가 어렵고 여긴 별거 아니었을 거야. 기억 안 나는 거 보면 그치. 딱 느낌 뭐죠? 토갈 앞에 숨을 수 없다. 이 공포 통증 여기서 끝이다.
무고한 네가 살해한 무고한 자들을 위해 죽을 것이다 라는 왜 이거 키기만 하면 숨이 차지? 미치겠네 무슨 폐병 환자 마냥 그러 야 감속 걸렸니? 감속 걸려도 나름 빠르죠. 야야야 잠깐만 토갈 졸라 강해. 토갈 졸라 세. 문 닫어. 몸빵 잘했고요. 자이라. 야 센데? 잠깐만 존나 센데? 야! 왜 이렇게 세냐? 안 되겠구만. 함정 한번 설치할까? 아 함정 지금 못 쓰지. 듀얼클래스 했지. 온갖 거다 쓸라 그러네. 함정 안 쓴다 그래 놓고. 원래 사람이 급해지면은 돌아볼 게 없거든요. 이거 안 좋아. 일단은 쓸건 쓰고 몸을 도박 힘이 돼야 돼. 그치? 아, 닐리아가 안 보여서 대사가 안 나온 거구나. 룩스메시 팩은 더 강한 자와 계약을 지켜. 건방진 녀석. 보내줘야겠구만. 무시무 빠져. 무시무 빠지라고. 좋아. 다 썼죠 지금? 이거 토갈부터 잡아야 된다 무조건. 아 죽었구나. 아버지다. 아 이딴 조합인데 지금 고생한 거야? 토갈 잡아요. 토갈 너무 세 지금. 토갈 노려. 어우 야 더럽게 세 진짜. 이거 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친구? 감속 안 갖고 있지? 감속을 안 갖고 있는 게 너무 크다. 감속이 진짜 센데 요시부터 빼야 돼. 토가 너무 강하다 야. 얘가 그나마 이제 얘네 둘이 원거리에서 이제 딜 나오고 이거 잠깐만 안 되겠다 야. 그 결전병기 꺼내야겠다. 준비 좀 해. 봐주면 안 되겠구만 자식들 이거. 너 인챈트 활 있을 거야. 난널 믿어. 이게 아프냐 저게 아프냐? 이게 타코가 붙어 있지. 이건 안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네요. 너도 저거 껴. 야 이거 좀 많이 빡센데 생각보다. 지팡이 쓸수 없죠 쟤는. 얼음 냉기기 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버프를 일단 걸고. 아 이거 일단은 나무 피부를 걸어주고요. 저 녀석이 몸을 다 대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바깥 못하고 있죠 지금. 실망입니다. 대화는 하고 싸우자 인간적으로. 다 도망가기 너무 빠르고 애들이. 정석으로 싸워야 돼내 스타일로. 이거 쓰고 너 물약 없냐? 방어도 0의 물약. 이건 아니야. 너도 지금 없지 뭐. 없어 없어. 얘는 그냥 전사야 지금. 너 이거 쓰고 그나마 좋은 거 있네. 아 이거 좀 빡센데. 이거 거대 트롤부터 잡을까? 토갈이 앞에 있긴 한데 토갈이 말이 많아. 때려 때려. 요시모를 빼야 돼. 요시모 맞으면은 일단 토갈은 간것 같다. 요시 때려봐. 서로 회복하고 지금 난리 났는데 요시모 아슬아슬하게 지금 탱킹 해주고 있거든요. 토갈 일단 눕혀. 눕는 거냐?
안 돼, 지금 죽어 이러다가 안수치로 쓰고. 좋아. 누웠죠 지금? 때리고 닐리아 불로 꺼버려 빨리. 쟤 죽이고 도망가자 그냥. 야 뭐하냐? 못 맞춘 거야 너. 얘 부활하면은. 어우 씨. 그렇지 잡았고 너만 돌리면 된다. 요시모 아직 안 죽어. 한 방으로 죽을 놈은 아니야. 그렇지 좋아 좋아. 다 노리고 돌아와. 되네? 어 닐리아 돌피부인데 닐리아 노리겠다고? 안 되지. 얘 잡고 그렇지. 어디서 덤벼. 뭐 거기 트롤이냐. 그냥 트롤이지. 죽여 빠져. 보여줘라 힘을. 아니야 이건 멋있게 화염 마살로 딱 갈무리하자. 너의 아빠의 원수니까 네가 잡아라. 좋은 복수야. 좋아 싸버려. 그렇지 좋습니다. 보라살 이제 쓰지 말자. 아껴둘까 그냥 저 녀석을 위해서. 야 이거 템빨 좀 받았어 솔직히 말해서. 아니면 힘들었을 것 같아. 잘 싸웠고요. Die, you beast! I will clear this place of any taint you left behind. I will. I will. 야, 왜 이렇게 투로 넘어오고 다 고통만 받냐? 쟤도 남편 잃었고, 얘도 윈스코드 에이드 잃었고. 돌파다, 야 대박. 여기서 뭐 나올까? 원래 여기 아무도 없었나요? 아 잠겼구나. 깜짝 놀랐네. 너는 기본으로 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당연히. 네가 여기 그건데. 야 2,000원 보석에 정신박약. 애매하게 내가 안 쓰는 거 나왔네요. 능력은 준수하게 좋은데 내 취향이 아니라 안 쓰는 그런 거 나왔죠 지금. 좋죠. I carry too much as it is. Your items on the ground. 대우자 5,000. 너가 지금 갖고 있냐? 돌파? 환상탐지 방어관통이 나왔네. 돌파가 아니라? 이 강한 게 나왔어? 이건 솔직히 쓸라면 멀었지. 방어관통 쓸 짬은 아니고. 겹치 많이 먹었죠? 야 근데 레벨 하려면 좀 남았다 그래도. 가자 자고 갈래? 그냥 나갈 거야 뭐야. 자이라 묘하게 느린데 지금. 여기서 지하실이 크면 안 돼. 지하실에 악마가 있다고. 아니었어 입구에서 다 쇼부 쳤을 텐데 지하가 내려왔잖아. 요한테 기어 나왔죠? 이미 판 끝났어 빨리 들어가. 어디서 유한티야. 공포 영화의 법칙으로 당해버렸잖아. 가자. 야, 너 뭐 끼고 있길래 불로 보호를 받고 있냐? 기본 능력이냐? 아, 이 반지를 갖고 있구나. 와, 이 반지 되게 좋다. 못 빼죠? 저 반지를 포함한 능력을 감안하면은 이 모엔 못지 않은데. 쟤는 일단은 전에 썼던 멤버였기 때문에 거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자 어디로 나가면 되냐 이제. 나가서 보고하면 되나? 야 닐리야 네가 수장인데 내가 나가서 보고해줘야 돼. 너한테 보고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여기서 퀘스트 안에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누가 지금 깜찍하게 트롤을 갖다 놨어. 보여줘라.
경험치 1400짜리 캡슐인데 놓칠 수 없지. 그냥 내려가자. 여기 지니 같은 거 나왔던 것 같은데 저번에는? 다른 데였나? 여기가 아니었나? 이쯤에서 나와서 지니가 퀘스트 줬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실망이야. 나 성주 못될 줄 몰랐어. 팔라딘까지 해주지. 고귀한 팔라딘인데. 오히려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팔라딘 님께서 성주가 됐는데? 내가 그래도 걔는 지켰다. 혹시 여기서 대기하고 있냐? 내가 열었으니까 들어왔을 거 아니야, 대장. 응, 아니야. 릴리아! 노가리 좀 까자, 야. 대화도 안 돼. 가자. 뭐 하자는 건지. 끝났군요. 끝나지 않았다는 것 같다. 경험치 엄청 주죠? 잘못된 건 없어. 부탁 좀 해봐. 그만 만 원. 만 원. 영주층은 남자가 상속해요. 그러니까. 떠날 생각이 여기에 남는 거의 없다. 형편없는 사내에 약혼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없나? 저렇게 지금 병사들을 부를 뿐이에요.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성은 내가 먹을 수 없었다. 유감이다. 말로 돼버렸어. 나 어제 우연히 찾아봐서 다행이지. 안 찾아봤으면 좀 당황했을 것 같아. 레벨업 하시고요. 당장은 이제 법사가 없으니까 이제 쓰긴 하겠습니다. 가속 감속 없는 건좀 크긴 한데 감속 사줄 필요가 있을까? 지금 충분히 쓸만해. 그리고 너가 지금 아직 시프 능력이 안 풀렸기 때문에 요 녀석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야, 타코 감소 예성의 성식 주문 4에서 5. 성직자 주문 후한데 그냥? 너 그냥 메인으로 쓰이겠는데 이러다가 순수 사자보다도 약간 하위 호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싸우고 있죠? 전격 보호 좋긴 한데 뭐 굳이 넣어서 다닐 정도 아니죠? 평소에? 독중화 10을 회복시키면서 독도 중화해준다. 그리고 실명과 실청을 치료해준다. 너무 좋다, 야. 1이면은, 순간이면은. 좀, 깔쌈한 거 없냐? 하급 회복 이런 거 없어? 근데 1이면, 10이면은 괜찮아요. 이거 가져가죠. 은근히 괜찮아져. 집단 치료, 치명상 치료, 아, 8이 뭐야, 8이. 하, 픽시가루. 하퍼의 부름. 아, 그리고 어제 또 알게 된게 있는데, 동료 중에서 이제 그리즐리 베어가 있더라고요. 여건이 되면 한번 그리즐리 베어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마법장. 모든 마법에 대한 저항력을 얻게 된다. 아, 레벨당 2%, 20레벨 40%에 달한다. 고정이네. 저항력 고정으로 올려주는 거네. 그러면 필요 없고. 진실된 시야. 환상, 환영, 학파의 주문을 모두 해제시킨다. 해당 주문은 허상, 투명화, 허상 분신, 탐지의 피, 향상 등 투명화, 그림자문, 오도, 이미지 투영, 화신 주문이다. 어우, 정말 좋죠, 이거. 딴거다 제쳐두고, 이미지 투영이랑 화신, 뭐, 오도, 아래 3개. 이거는 이제, 평소에 풀던 것들로는 풀기 좀 어렵기 때문에, 투명화 같은 건 어떻게 풀긴 하는데, 허상 분신도 그냥 마법 해제 해버리면 되고. 해제로 화친도 되나? 난 해제에 대해 잘 모르겠어.
제게만 효력이 있고 동료에게는 효과를 해제하지 않는다. 괜찮은 능력이죠. 곤충대 같은 거 쓰고 싶긴 한데. 아. 6명의 대상을 공격하게 되며 주문 시전이 불가능하다. 곤충대에 둘러싸이면 대상 마구 쏘여 방어도와 무관하게 2초마다 2대 피해를 입게 되며 이거 우리 편도 맞는 거야? 이거 우리 편도 맞는 거 아니야? 가까운 거다 맞으면은? 이거 솔직히 너무 좋은 거 같아. 이런 거 말고는 드루이드에 좀 맹점이 안 보이잖아. 그냥 평범하잖아 너무. 가자 일단. 내가 걔들 구했는데 한번 보고 갈까? 여기 있죠. 경비병으로 일하라 그래. 사람도 다 죽었는데. 이거 열었는데 어떻게 누가 닫아놨어 지금? 뭐한 짓이야? 아 누가 닫아놨어? 나가서 다른 퀘스트 깨러 가죠. 우선 팔라딘 퀘스트를 좀 깨다가 내가 카르소미어를 얻긴 할 건데 좀 무섭거든요. 카르소미어를 지키고 있는 녀석이 좀 무섭거든요. 고민이 좀 되네요. 조금 무서워. 그리고 대화량이 좀 많네요. 생각보다. 나 민스크나 자이라 이런 애들 대화별로 안할줄 알았는데 얘도 그렇고 대화량이 많아서 좀 내비도 될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내 취향이 좀 맞네요. 스펙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민스크가 순수 전사였으면 좋았을 텐데. 엄청 셌을 텐데, 그러면. 조금 아쉽네. 자이라는 엄청 좋은 것 같아. 자이라는 너무 강해. 이거, 띠 주면은 19잖아. 19, 17, 17인데. 엄청 세네, 자이라는. 전사로 그냥 써도 되겠어. 원에서 이렇게 안 셌던 것 같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엄청 세. 뭐, 17, 17이 아니었을 텐데? 하나가 14였을 거예요. 체력이나 민첩이 하나가 14였을 겁니다. 엄청나게 세졌네요. 얘도 이제 고문을 당하고 파업을 했나봐. 아 이놈의 선풍기 머리카락 날려가지고 쓸 수가 없네. 자 다음 퀘스트는 일단은 아이템 2만원이나 있죠. 이미 돈은 다 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아이템을 살 거기 때문에 한번 돌아가서 장비 한번 싹 하고 와서 보도록 하죠. 돈 너무 금방 모여. 퀸트 로에날. 건방진 가자. 너무 비참하다. 근데 이제 팔라딘 전용 퀘스트도 있기 때문에 할거 하러 가겠습니다. 트롤 아직도 남아있네요. 건방지게. 가자. 좋은 경험치야. 5명 나눠도 그럭저럭 먹을 만해. 좋아 좋아. 퀘스트 보상은 이제 인수마다 주니까 좋네. 괜찮네. 어디 갈까? 묘지? 빈민가? 아니 일단 산책로 가서 비싼 거 하나 삽시다. 2만 원이나 있는데. 아따 너 퀘스트 줬었지 저번에. 좋은 일거리가 있다. 무슨 일이야? 여준이 얘가 나오죠? 전에 얘기했던 이제 2만 원을 내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퀘스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유도가 높다 이거죠. 뮤 지역으로 가라. 이게 이제 직업마다 플레이어의 직업마다 퀘스트가 또 따로 있는데 스트롱홀드라고 했었나? 겔란베일,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 내가 할 거라고 말해라. 가라. 일단 가자. 말 더럽게 많죠, 게임.
이거 처음 하면 너무 정신없어.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아는 상태라서 좀 편하게 진행하는 거지. 저장이 안 되고 있는데? 퀘스트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만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여기도 있고, 여기 안에도 있고, 여기도 있었나? 엄청 많기 때문에. 저쪽 안에도 있고, 여기에서 진행되는 것들도 많고. 세이브 좀 시켜주세요. 세이브 안 되냐? 뭔 경우냐? 왜? 아니, 왜? 왜 저장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왜. NPC 때문에 그런가? 아, 귀찮게 하네, 진짜. 나처럼 이제 이렇게 돌진하게 되면은 큰코 다치게 되죠. 어디서 걔네들 말 걸렀던 애들 어딨어, 지금? 어떻게 된 모은 거냐, 대체? 없어, 여기. 나갔다 다시 보자. 아, 귀찮게 구네, 진짜. 안녕, 꼬마야. 이름이 어떻게 되니? 오골드 줄게. 우마일에 있는 임네스 베일에서 왔어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들 미쳐버리고 있어요. 이상한 짐승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마가 누군데? 공포의 마녀다. 짐승은 어떤 거야? 원형이 뭔데? 뭔지 모르겠다. 시체가 없고 로이드 손장도 모르겠다고 한다. 알아볼게. 퀘스트 까짓 거 해준다. 된다. 저장된다. 아, 이거 버그인가 본데. 왜 여기야? 위치상 여기일 수가 없잖아. 아, 파는 것좀 봐봐. 일단은 방어의 물약이랑 스타 사파이어 보석 팔아주고요. 야, 팔거 많다야. 소금 팔아주고 당근 팔아주고요. 건강 영향 있었네. 서리 약탈자 팔아줍니다. 아깝긴 한데. 더 좋은 거 많이 있어. 앞으로 짱짱하니까 미래가. 으씨. 더럽게 많네, 진짜. 불꽃이랑 합쳐놓고, 플러스 2화살. 아, 경주 왔냐? Order. 저장 너무 안 되는데 이거? 저장 또안 돼. 됐다. 아, 귀찮아 죽겠네. 입구로 가봐. 쇼핑해야지. 더럽게 멀어 진짜. 빨리 가. 물이 한 모금도 없네. 물좀 떠오겠습니다. 좋다.
가자. 다시 왔어. 볼까? 이 녀석은 아니었는데 일단 봐. 아, 도리깨 플러스 2 전투 도끼. 도리깨 좋은 거 많다 진짜. 철퇴. 부록의 주먹. 전기 피해, 도끼날. 야, 너 지금 검이 좋아서 당기는 건 없는데 이 무림배 같은 거 사주면 좋을 것 같다. 원거리 못 써서 지금 저렇게 뜨는 거죠. 너무 비싼 거는 못 사주고 비싼 건안될것 같고 방어 찍혀 있잖아 지금. 너 봐봐 능력. 방어 찍혀 있지. 곰봉 두 개, 무림매 하나, 닌자도 하나. 아, 전사로 쓰는 건좀 그렇죠. 아직 78밖에 안돼 체력. 8이면은 괜찮은 편인 것 같긴 한데. 건방은 조금 여기서는 좀 그렇지. 소검 비싼 거 주고 살순 없고. 전신 판금갑주 어때? 전판갑 2. 이거 좋은 거 끼고 있지 않냐? 이미 전판갑 끼고 있네. 너무 세졌어. 딱히 뭐 필요한 게 없어 지금. 반사방패, 요새방패. 요새방패를 주고 전사로 만들까? 자이라를? 근접전사로? 아, 고민되네. 왕반, 8보호구. 너무 비싸다. 혈석 일단 팔고. 따로 팔거 없고. 불꽃의 검, 공기시의 반지, 부활의 막대, 언덕 거인의 요새. 이거 요대. 너무 비싼데? 너무 비싼데? 아, 너무 비싼데 저거. 올라가. 저 요대를 끼느냐 마느냐로 자이라의 포지션이 갈릴 것 같은데. 아, 고민되네. 저거 끼면은 자이라는 사레보급이야. 사례복급이야, 저 끼면은. 아. 이게 아니죠. 정신 차려라. 감속이 아무리 갖고 싶어, 저건 아니야. 지금, 저걸 가질 땐 아니야. 무기는 앞으로 이제 파밍하는 재미를 위해 남겨두고, 바우구를 좀 갖고 싶은데, 바우구라던가 이제 반지 같은 거. 로브 좋네요. 이거 너무 갖고 싶어. 이거는 솔직히 필수야. 내가 다른 놈한테 옮겨주더라도 이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 고민되네. 클레릭 안 되지. 드루이드 안 되네. 아, 드루이드 안 돼. 팔라딘 안 되냐? 팔라딘 안 되네. 발더란의 방패, 안강반사. 이거는 나중에 쓸 데가 올 텐데. 장검류에 이제 마법저항 10% 추가되고요. 전성 지식에. 치명타로부터 보호. 화신 가능. 방어도 마이너스 1. 매력 하나에 생명점 4. 이거 너무 갖고 싶다. 매력 하나 올라가는 거 갖고 싶어. 4만 원이야. 요대 사야겠지? 요대 사는 게 지금 배우배지? 딱 봐도 요대밖에 없다, 지금. 이거를 못 사는 게, 아, 살수 있지? 아, 근데 사야 되나? 방어도 5에다 주문저항 10이면 마법저항 10에 주문 속도 되면 사실 가는 거거든요. 너무 좋긴 한데 나는 닐리아를 쓸 생각이 없어. 첫 번에 엔딩 멤버에 닐리아랑 니라랑 들어갔기 때문에. 세이브하고 한번 보자. 내 저번 회차. 이 멤버잖아. 봐봐, 법사가 셋이었어 전에. 나 민스크 썼어 저번에? 나 민스크는 왜 기억이 없지 근데? 아, 민스크 죽어서 없구나 기억에. 아, 이거 안 돼. 얘네 안 되고. 야, 법사만 없나 선성형이? 잠깐만요. 발더스 게이트 2 등장인물.
발더스 게이트 2. 법사가 필요한데 헥사톤 도적이고 법사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아니 그 악동료 센놈 있는 건 아는데 악이라서 못 쓰겠고. 이거 조금 꼬이는데 니라랑 닐리아 둘중 하나 써야 되나? 아 돌아가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은 아 로브? 아 고민됐는데. 아 근데 솔직히 로브는 걸러야 돼한한번 아직 로브를 쓸만한 그 스펙이 아니야 내 생각에는. 로브 좋긴 한데 아직 아니야. 저내 생각에 저 로브랑 시간 정지가 아니라 그 뭐지? 하이어빌의 그턴 딜레이 없는 거 쓰면은 완전 난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안 돼. 힘이야 힘. 힘을 원해 힘을. 요대 내놔 요대. 요대가 낫겠어. 아나 고민 많이 되게 하네 이거 게임. 요대 어딨냐? 와 이거 끼면은 세지죠 이렇게. 니가 낄게 아니고 내 니가 껴야지. 데미지가 타코는 안 올라가네? 데미지가 지금 7이 올라가고 엄청나게 세지죠? 타코가 10이나 돼? 아, 생각보다 훨씬 낫네요? 얘는 힘 충분하고 애초에 얘는 활을 쓰니까 힘 필요가 없지. 얘보다 훨씬 세. 활얘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얘가 이제 데미지가 안늘 겁니다. 활은 안늘 거예요 아마. 줘보죠. 그렇지 안 늘죠? 또 별로다. 너 한번 빠져야 될것 같은데? 빈스크?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어. 자이라 가수로 만들어주고요. 가테이라 좋구요. 가자. 고민 많이 되게 한다 이 게임. 동료나 좀 샤바샤바 해볼래? 나가봐. 떠나자 여기를. 야나 너를 저번에 썼단 말이야. 난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얘가? 난 얘를 쓴 기억이 전혀 없는데? 왜 쟤를 썼을까? 이거 장궁이지. 아, 고민되네. 멤버를 한번 대적으로 바꿔야 돼. 요시모도 안 쓸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바꿀 게 너무 많아. 다 바꿔야 되잖아. 새로운 동료 구하러 간다. 새로운 기분으로 갈 거야 이제. 윈스크는 1에도 썼고 2에도 좀 썼으니까. 물론 두 편뿐이지만 2에서는 빈민가에서 하나 구하자. 이놈에는 저번에 썼으니까. 저번에 이놈에는 사실 메인이었고 거의. 날 고민하게 만들어. 이말라스, 이노맨, 졸르브, 코간. 코간. 코간 너 악동료 아니었냐? 일단은 대화 걸어보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어. 생각보다 악인데? 책 모으는 이상한 여자가 있었다. 무덤에 대해 알아야 될게 있나? 우리는 당신을 돕겠소. 갑시다. 혼돈 악이야? 야, 버서커구나, 너가. 야, 건강 쉽고. 강하네요? 악이면 못 쓰지. 아, 도끼 5개 찍혔어, 얘. 도끼 아까 팔았는데. 순수 버서커 세지. 엄청 세지. 쌍수 가는 게 낫겠는데, 아싸리에는. 너는 지금 쓸 놈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혼돈 악이면 안 돼. 너는 빠꾸야. 설리는 동료 아니잖아.
그렇죠? 안 말랐어. 너도 아니지? 혀 잘리고 싶냐? 뒤져서 너는. 좋아. 나도 난 돈 걸어. 10,000원 걸어 지금. 10,000원 있는데. 건방진 녀석 지금 팔라딘을 처음 만났나 보구만.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죽여! 아말리스. 너도 빠르다 나름? 나 공연 몇이야? 2야? 상대도 안 되죠? 차 체력이 오히려 찼어. 풀피로 이게 사례복의 검이여. 건방진 녀석 이거. 상대도 안 되는 게. 경험치는 9500? 좋습니다. 왜 돈 뺐어? 불만 있어?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됐어. 나 다시 시합하고 싶은데? 10골 되면 돼. 나는 건 돈의 2배를 돌려주겠어. 당신 걔가 지면은 당신이 잃는 거요. 정하시오. 줬어. 여기 있어. 미친. 아, 개싸움이야? 나는 내 동료를 개라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거 해봤자 20원 얻는 거야? 나는 하지 않겠네. 애견 가니까. 이놈의네. 너 누구였냐? 켜놓자. 티아나, 너 동료 아니지? 그쵸? 루마르 경이야. 못 봤어. 설 뭐? 실바너스 운거힐다크. 운거힐다크도 아니야. 이름 저기 긴 놈 없어 동료 중에. 레티나 아닐 테고. 뭐지? 쟤밖에 없어 지금? 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헥사트 있다. 헥사트는 순수 시프라서 스펙은 미친 듯이 높은데 쓰레기죠. 데려갈까 순수 시프? 제 성격이 어땠지? 기억 안 나지? 악당 아니야? 얘가 아니라 문제라도 있나? 그리고 바구니를 주기 때문에 수납 바구니를. 괜찮은 거야? 왜? Great treasure there in Dragomir's tomb graveyard. Enter from the grave. 마실 거 사줄까? I'm thirsty, but no. 내가 데려줄게. Tomb of Dragomir. 이거 먼저 가겠습니다. You can get me there. 야, 너 진짜 약하다. 14, 16, 14, 12, 10, 14. 뭐 제대로 된 게 없죠. 중립악. 악한 녀석. 가자 도둑놈. 타코 2에 공격배율 증가 추가 기술. 너한테 원하는 건 당연히 함정찾기지. 함정찾기 외엔 없어. 마법으로 잠옷에 다 딸 수 있어. 함정만 찾아. 다른 거는 별로 관심 없어. 설치도 관심 없고. 순수 시프 저력 49입니다 정말 약하죠? 법사가 64인데 졸르브 이노맨. 동료 퀘스트 하나하나 해야지. 야, 근데 진짜 나 먼저 먹어야 되나? 카르소미요? 골렘 나오면 좀 짜증나는데? 어디로 가는 거라 그랬냐? 무덤묘지 남동쪽에 있다. 아, 무덤에는 어차피 할 게 있었는데 빨리 가도록 하죠.
여기서는 퀘스트가 은근히 많고 이벤트도 많기 때문에 뜬금없이 지금 나왔죠? 보드 여기 있죠? 얘가 이제 그 마님입니다. 퀘스트 주는 15,000원이면 된다. 할 말만 하고 가죠. 싸가지 없는 녀석. 왜 안식을 얻지 못한 거야? 리틀맨의 남자가 어디 있는데 검돌이요? 빈민가 여관이 있을 거예요. 키퍼 뭐라고 하는 곳이요? 라이니스라고 있다. 오케이. 나중에. 너너너 뭐얘 먼저 해야지. 헥스트. 드라고미르 무덤. 어떻게 가다 보면은 마커가 뜨나? 안 뜨지 이거. 남동 쪽이라는데. 기억 안 나. 여기 너무 이벤트 무덤이 많아. 이쪽이었나? 아무데나 가봐. 남동 쪽이니까 더 위에 이제 이쪽에 있으려나? 아싸리 그냥 셋을 동서 남북. 아 동서남북 왜 이렇게 나는 미쳤나 진짜. 동서남북은 왜 이렇게 헷갈리지? 항상 헷갈리네. 야 알지? 이걸 위해 너가 존재하는, 이걸 위해 너가 존재. 어허, 요 녀석 이거. 개쓸모없어. 야! 매직맨 하나 넣어라. 자동으로 한번 돌려야지. 아서. 매기. 어디였지? 이쪽이었나? 6인 팟이야? 빨리 이동합니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도와달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가봐. 주인공이 제일 늦으면 어떡하냐? 무덤의 왕. 나의 안식을 방해한 죄로 죽어라. 아, 미친 새끼. 나가자, 우리. 너왜 혼자 나갔어? 아, 이럴 거야, 진짜? 야, 어떻게 이게 이렇게 돼? 세이브 했잖아.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저장이 아예 안된 거야? 일단 엘린. 엘리나! 그렇지. 고민을 찾아달라 그러고요. 보드이 너가리 까고요. 됐다, 저장 됐다. 아, 왜 저장이 뭐 이따위로 돼? 올라가. 기억이 안 나니까 이제는 손으로 긁어서 보게 된다. 가려운 데가 있으면 긁어서 알아내야지. 빨리 다 모여봐. 그렇게 느려. 민스크랑 자이라 멍청한 것 봐. 아, 멍청한 놈들 진짜. 버프 미리 걸자. 올라가 올라가. 죽이러 간다. 곤충 때 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아, 한번 써봐. 곤충 때. 이거 주문 못 쓰게 하는 거 맞고요. 너는 매직 미사일을 쏴서. 아, 매직 미사일 지금 없네. 잠깐만. 아, 씨, 화염 소리라서. 너 뭔데 이렇게 쳐맞니? 야,
야, 쟤 무슨 자이라한테 바로 걸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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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지, 15,000. 준 건 별로 없네요. 경험실 줬으니까. 여기 독하다 좀. 세팅 좀 바꿔야겠어. 매직 미사일 두 개. 잠금 해제 들어가고. 저장했고. 잠검 하나. 아, 애매한 것만 잔뜩 나오는지. 다 뭘 봐. 뭐하니? 뭐하니? 아니 진짜 짜증나게 시리. 자, 전투망치 하나. 나 식별 하나밖에 안 넣어놨어? 이게 왜 게임이 안 풀리지? 자고 일어나. 다행히 아무것도 없구만. 침묵을 건다. 아, 플러스 2짜리 장검이고요. 가죽. 너 하... 자, 장검 너 못 쓰지? 아, 왜 들어도 이런 거 드는 거야? 기분 나쁘게. 가자. 반대쪽에 잠겨 있다. 그러면 뭐 이걸로도 못 넣는 거야? 안 되네 진짜. 카미르. 이 무덤 뒤지는 사람 있지 않나? 아, 내 아들이 무덤에 누워 있어. 지켜주지 못했다. 아, 원래 친아들이 아닌데 친아들처럼 키웠다. 스테판 이름을 줬는데. 아, 강도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아, 나중에 퀘스트 관련된 거 나온다는 거죠. 누구요? 왜 여기 있던 거예요? 삥 뜯기고 파묻었어요. 진짜 누군데? 세 명이었습니다. 온통 붉은 옷을 입고 있었고요. 붉은 천조각, 묘직. 여기서 이제 귀찮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서로 꼬여가지고 진행 안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어... 6,500. 아, 대사가 많아서 빼고 싶지 않다, 얘네. 내려갑시다, 이제. 여기 보고. 경험치 후한 것 봐. 스켈레톤 전사. 야! 때가 됐다. 때가 됐다. 터는 데도 안 통하지, 솔직히 말해서. 쓰기는 해, 쓰는 척이라도 해. 다 물리게 돌이잖아. 좋아. 야, 핵서트 너무 나대는 거 아님? 꺼지삼. 대공격 4배, 다 장검, 소검, 장검 주자야. 바깥 해야 된다. 단검이야, 단검은. 씨. 어디 보자. 무기 스타일 보너스 없어. 미개한 녀석. 의심을 가겠다, 야. 의심을 병들었구나. 어, 야, 잠깐만. 의심을 꼈니?
야, 왜 이렇게... 아 질병이죠 저거. 아, 좀 짜증나게 하는데 게임이. 아, 세이브도 너무 안 되고. 오늘 날카로워.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뭐야? 어, 세이브 너무 안 돼. 한 번에 딱 돼야지. 뭔 놈의 게임이. 인디 에디션인데 이거 리메이크 된 건데. 기억나는 거 없냐? 그래, 이거 봐봐. 저장 너무 안 돼. 5번, 6번, 7번. 뭐 해봐. 됐다. 8번 해야 저장돼. 준비하고 들어가자. 온갖 무덤, 지금 마을 근처 무덤 맞냐? 뭔 놈의 무덤에 이렇게 적들이 많아. 어떻게 살라고 이거. 가자.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날 되시오. 가자. 하나씩 보내자. 미라부터 보내. 요시고 요시고 빼주고. 아, 은근히 세네. 미라 경험치 많이 주는 걸로 알거든요. 스켈레톤 전사라 3000 주죠. 이 경험치 먹기 좋다. 원이랑은 차원이 달라 진짜. 너무 가차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보면은. 핵사탄 안 된다. 그냥 단 검이지. 아, 이런 걸 왜 끼고 있는 거냐? 야, 이거 껴도 별로 안 쓰. 야, 이 쓰레기 녀석. 너 인간이지? 가자. 플러스 1짜리 검이겠죠? 무덤이 아래쪽이었나 봐. 술 취한 성직자. 러스트 아저씨, 은혜도 모르는 녀석. 조카 녀석. 좀 살려주시오. 살려주긴 뭘 살려줘. 아, 살려줘요 진짜? 살려줬다 어찌됐건. 여기냐? 여기가 좀 써놓자. 아, 이놈의 게임아. 여기겠지. 아니면 뭐 다시 돌아. 아, 여기 거기네. 거기네 여기 거기네. 그 아까 보드이 집이네. 다이라 아퍼? 빼야지. 아, 얘 너무 역겨운 걸. 뭐 걸렸냐 지금 영웅 갑주. 야, 검이 세다 칼날 검이. 세상에. 강하죠. 여기는 돌기엔 너무 끔찍하고. 다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위치가. 여기도 보드의 집 가는 길이잖아. 일로 가서 함정 탐지반 출발하세요. 너는 함정 탐지하라고 보냈는데. 씨. 야, 2700 900 불로부터 보호 가져가고요. 진짜 잘해야 된다 헥사트. 도움도 안 되고 말이야. 아, 좀 엥간히 좀 풀고 다녀 좀.
그렇지, 경험치 좋아. 경험치 많이 매기고 있어. 나 말뚝 하나 가져가고요. 약화 강선은 이제 학업 주문 회피. 애매한 거 나왔죠? 나 이거 미치겠네 이거. 이길 수 있지? 테스트만 좀 빼봐. 칼날검이 너무 아프다 야. 다리를 찌르는 족족 다 쳐맞어. 민스크 잘 버티죠? 민스크도 너도 근접으로 바꿔야 돼. 꼴을 보니까 내가 아니야. 양손 무기 써야 돼 이거. 양손 검사 철퇴 쌍 철퇴를 들던가 양손 무기 써야 돼. 이거 안 되겠어 얘도. 딜이 좀 많이 부족하네. 너무 개싸움이 많어. 자고 일어나고요. 아까 거기랑 바로 옆이죠. 전혀 계산하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 자세히 알려줘. 어떤 물건? 나 이거 니거 가지려고 온 거야. 지금 오다가 꼬인 거야. 이개 같은 게임아. 더럽게 이기적인 게임아. 싸워 뭐해? 돌줄 몰라? 헥사트가 잘 버티고 있잖아. 야, 잘 싸운다. 거미인간 경험치 650밖에 안 주네요. 혐의죠? 이말또 나오면은 나갈 것 같은데 얘. 믹스 너무 몸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니? 빠져봐. 그렇지. 야, 자이라 든든한데? 8개 신성한 인물. 나 거미검 먹었던 데랑 비슷한 맵이죠. 일단 걸어. 우리 애들 맞냐? 우리 애들 안 맞지? 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오, 야, 엄청 강력해. 이거 거미 소환 아이템이죠. 아, 죽었냐, 헥사트? 아, 귀찮은 녀석. 대기해봐. 이상 대기하면은 해코지 당할 것 같긴 한데, 저 유저한테 어쩔 수 없어. 너도. 가자! 때리고, 너도 그냥 슬링으로 던져. 좋아요. 도망갈까? 도망가. 도망가자. 그렇지. 아, 독 걸리는구나. 이렇게 걸리는구나. 치료해주고. 대기하고. 좋아요. 아, 갈게. 그만 좀 도망갈라 그래. 나도 좋아서 지금 안 가고 있는 건줄 아나. 나도 가고 싶다고. 빨리 연구 쏴버려. 그렇지. 하나가 사라졌어. 누가 사라졌을까? 요시모가 사라졌군요. 아, 개 귀찮게 구네 진짜. 야, 이거 자이라 기술로 잡아야겠다. 그냥 안 되겠다 이거. 오우 예.
좋아. 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다, 능력. 이거랑. 야, 이온스톤 나왔죠? 거미산란이랑. 필요한 거 나왔고요. 나가자. 드라코르 무덤? 여기 아래는 위험하고. 이동하자. 돌아가야겠어. 위로 가, 위로 가. 며칠 좀 대기했다고 말이야. 삐져가지고 나갈라 그래, 감히 파티를. 거미 소환. 야, 저건 뚜껑에 들어가는 거죠. 너무 좋은 뚜껑이 있기 때문에 저거 낄 수도 없고. 너무 좋다 저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오벨이다. 야, 체력과 타코가 올라가는 뚜껑이고요. 부족한 시간은 소환이나 해. 사태 해주고 해결해준다니까 다들 난리네 그냥. 야, 어디냐 대체? 헥서트 캐스트 왜 어디 갔냐? 잠깐만요. 야, 무덤 어딨어? 퀘스트가 없어졌는데? 몬타로 됐고, 데려가라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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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퀘스트를 생각이 없어진 건가? 드라고미르라는 무덤. 드라고미르. 드라고미르 이미지. 드라고미르. 드라고미르가, 아, 여기였어? 바로 옆이었네? 이러니까 화냈구나? 내가 잘못했네. 방법 있어? 해봐. 하면 왜 이러니 또. 왜 강제. 아, 벌써 한 시간이 됐네요. 도둑놈들, 이거 안 되겠구만. 헥스트 빠져. 어우, 경험 좋아. 들어왔죠? 같이 가자. 너 내 검 들고 도망가면 알지? 뒤지는 거야. 바로 지옥을 보게 될 것이야. 가자. 아, 불마 좋구만. 헥스트의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죠. 도둑들도 있고요. 죽은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저렇게 플러그를 세워요, 멍청한 놈이. 그렇지, 때려 때려. 그렇지, 그렇지. 경험치, 경험치 만들어주고요. 좋은 경험치야. 별로 세지도 않고 변수도 없고. 막대기를 찾아야 된다. 써라. 아우씨, 선 얼마나 걸려.
다 써줘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나 이미 써서 못 쓰는구나. 이거 얘한테 걸어서 힐 좀 줘. 돌비 브라더 쓰고. 그렇지. 뭐 나왔냐? 키틱스. 아, 개징그럽게 생겼어. 갑시다. 시뻘건 해골. 단검. 이거 내가 이쪽에서 뭐 진행했던 걸로 아는데. 뭐 했길래 쟤? 야, 자,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진짜 진정해, 진정해. 해결하고. 아, 그냥 좀 많이 준다. 그림자 늑대. 무덤에 들어가야 돼. 통하는 길이야. 알아서 조사해볼게. 빨리 가자. 빨리 잡어, 빨리 빨리 다 잡어. 틀어 막어. 이리 와. 일단 놔둬, 일단 놔둬, 일단 놔둬. 잠깐만, 잠깐 화면 또 이씨. 화면 이거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 왜 자꾸 걸리는 거야? 미치겠다 진짜. 피곤해 죽죠다. 들어갑니다. 나 혼자 나왔어? 너가 싸우고 싶지 않아. 영광이요 브리치. 싸우고 싶지 않소. 새로운 명령을 내리겠소. 어떤 거라도 명령을 내리는가? 드라코미르의 명령이요. 그렇소. 아 씨바. 아 괜히 대도 않는 머리 쓰다가 지금 죽여. 레벨업스 당했어. 나 레벨업스 안 당하지 않냐? 당했네. 당하면서 당했으면 어쩔 수 없고. 아, 하급 회복 없는데 어떻게 고치라고 저거. 돈 내고 고쳐야 되나? 하지한테? 언제까지 흡수하실 거예요? 능력이 풀려버렸어 나. 아 귀찮은 녀석. 막대기 가져갑니다. 들어가. 버티 꽂으러 갑니다. 아 가고 있잖아. 내려가서 좀 싸워봐. 그림자 악마 죽여. 두 마리가 있네? 세 마리가 있네? 이길 수 있냐? 길이 열릴 것이다. 밀어놓고 소리가 들려온다. 어떤 이유로 길이 열린 걸 알게 되었다. 지네? 아 잠깐만. 나대면 안 돼 이래 사람이. 아직 걸리기 전이잖아. 잘 됐어, 잘 됐어. 악마 죽이고 하자. 아니야 아니야 취소. 대화를 해결합시다. 우리 지식인답게, 지성인답게. 이거 누구 어떤 짓이냐? 싸우고 싶지 않아. 영광이요. 아는 게 없다. 이 새끼가 너무 따갑잖아.
넌 뒤지게 맞을 것이다, 알았느냐? 바로 뒤지게 쳐맞을 것이다. 아, 레벨 흡수 진짜 극혐이야, 이씨. 야! 그래. 3레벨 흡수 당해서 맞자마자 그냥. 아, 건방진 녀석 이거. 들어가. 나 제일 싫어하는 거야, 저게. 아니 뭐 이거 시작하자마자 빠따 때리고 시작하면 어떡해요? 아, 야 민스크야. 그만 좀 뒤져라 이씨. 나 저 제 대화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약간 저 녀석이랑 호환되는 대화가 있는 건가 아예? 내가 안 되잖아. 아 이거 왜 자꾸 내려가는 거냐? 뭐 안 내려가지를 않는데 그냥 자동 내려가는데? 한 방에 보냈다. 원샷 주사위 굴림의 힘 나가시고요. 아 닐리야 이상한 거 좀 쓰지 마. 뭐 하는 거야 자꾸 쟤. 저거 악마면은 너 잘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카발리어니까? 들어가지가 않냐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가는데 그냥? 아예 데미지 안 들어가는데? 얘? 어우 열받아 씨. 가자 그냥. 가자. 아 화면 이동 한두 번 되는 것도 아니고 원보다 이게 훨씬 심하네. 나 몰랐었는데 화날만해 이거 인간적으로. 얘도 메이스 아니면 안 맞냐 설마? 무기 효과가 없어. 안되겠다. 돌이께 맛 좀 보여줘라. 너 무슨 무기 끼냐? 아 너 장검 끼고 있었어? 아 그랬구나. 얘 줘야겠네 그럼. 어? 때려지네? 대기. 아이씨 레벨 드림 풀리지도 않고. 줘. 가자. 막대 넣었냐? 아, 더럽게 귀찮게. 쓰레기 게임이. 나가는 길이 열렸음을 알게 된다. 하급 회복이 있어야 돼. 어째서 너는 회복을 못 쓰는 거니? 미개한 녀석아. 어? 어째서 못 쓰는 거야? 이거 한번 때려봐야 되나? 순간적으로 얘가 걸어주는 줄 알고 고마울 뻔했다 야. 그럴 리가 있나. 아 소용도 없는데. 가자. 어째 갈수록 더 약해지고 있다 우리 파티. 나가자. 이거 길지 않아 이 맵. 내가 내 기억에 맞다면은 그렇게 안 길어. 끝에 가면은 진실이 밝혀져. 헥사트의 진실이. 강력한 이제 개 사기 10% 헥사트의 비밀이 밝혀지거든요. 지금은 개 쓰레기죠? 이제 개 사기가 됩니다. 가자. 빨리 가자. 함재고 나버리고 다 밟고 그냥 가. 난 널 도와주러 왔어. 취소. 뭐 했냐 쟤. 또 낑겼냐? 민스크랑 자이라? 이거 못 해먹겠구만 진짜 게임.
소환이라 해. 죽여 죽여 죽여! 거미 죽었다. 어우야 살짝 아프구나. 야 이거 센데? 센 거야 뭐야? 야 이거 마법 주문 방해해야겠다. 마법 없으네. 너도 뭔가 좀 해봐. 이거로 써서 좀 막아봐. 우리한테는 안 맞는구나 원래. 괜찮네. 요시무 좀 많이 아픈 것 같다. 야 자비를 좀 줘라. 자이라 야야야 도박힘을 때리라고. 오야 깜짝 놀랐어 나. 만원 이거 아주 자 가져가. 만족했나? 매우 가까이에 있어. 가자 피떡이 돼서 다 간다. 가자. 왜 이렇게 느리적거려. 니가 한다? 굳은 목적을 지닌 사람만 갈 수 있어. 너가 가야겠다 야. 오케이. 도착. 금방 끝나죠? 이렇게 비밀이 밝혀지게 되죠. 헥사트가 둘이죠. 클라라 이 방법밖에 없어. 클라라가 이제 죽게 됩니다. 헥사트 이름을 냈던. 이 녀석이 이제 인핸드드 에디션에서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넌 누구냐? 죽으면 놀이가 아니야. 엄청난 보물은 2시간 뒤에 카퍼 코르넷으로 와. 못돼 처먹은 녀석. 가라 그럼 간다. 말 잘 듣는 성격이니까. 세이브 좀 시켜줘. 세이브 좀 시켜주세요. 세이브 계속 누르고 있는데 안 돼. 됐다 됐다 됐다. Where is it? Where is Dragomir's cloak? 드라고미르의 망토? 아니야 이젠 도박힘의 망토지. 알겠어. It feels like I'm wearing a wet rug and is nowhere near fetching. Nothing. It's nothing. For a moment I felt fine. I'm fine. There's business I must attend. You're right. If elves waited this long. 정말 자기 의식 없죠. 시키면 다 시킨 대로 하는. 대체 왜 이거 자꾸 이동하는 거니? 자, 보시면 이제 스펙 일단 나왔는데 체력이 40밖에 안 되죠. 건강이 지금 14에 레벨 8에 드라고미르의 투구 목기죠? 헥사트의 부적. 이제 낮 동안 힘이 마이너스 6에 민첩 4, 지능이 지혜 2, 매력 4가 떨어집니다. 밤에는 엄청나게 세져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치. 엄청나게 강력해지는데? 빨리 오세요. 늘적거리지 말고. 답답합니다. 나갑시다. 근데 혼돈 악이지. 중립악이야? 그냥 약해. 그냥 약해. 독 100이죠. 저 독정 100이죠. I have a favor I must ask you. I need you to hold on to this for me. This was Dragomir's secret weapon. A way to easily transport. You should be. My life is literally. 자, 뭔가 받았습니다.
받았죠. 이 드라고미르의 안식처. 여기다가 이제 아이템을 종류별로 무한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이제 달달한 아이템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넣어서 무기도 넣을 수가 있죠. 보통 무기 못 넣는데. 치료의 지팡이. 존나 쓸모없는 거 들고 있었나? 어디 보자. 넣을 거 넣고 이렇게 이제 분류해 주고요. 값이 비싸지만 무거워서 그리고 자리가 부족해서 못 넣는 것들 전부 다 여기다 넣어버리면 돼요. 그냥 니가 갖고 있을래? 그냥 아서 니가 팔아라. 어차피 니가 다 감정할 건데 뭐. 정말 좋죠? 이동합니다. 체력이 40밖에 안 드는구나. 야, 진짜 너무 약하긴 하다. 스펙이 넘사벽인데 전혀 매력이 없어 캐릭터로서. 그냥 강한 쓰레기야. 왜? 병신. 야, 따! 순수 씨프니까 다딸수 있지? 응, 못 따. 야, 어떡하라고 그러 나한테. 잠깐만. 이거 못 간다고? 입구가 다시 열린다. 야, 다시 열린다. 좋아요. 미개한 녀석. 근데 악인 거 치고는 별로 안 싸운다. 의외로. 나갑시다. 한놈 빠져야겠는데, 당연히 헥스트가 빠지면 좋겠는데. 윈스클 뺄까? 모처럼인데 너 한번 써볼까? 나너안 써봤거든요. 굉장히 약합니다. 너가 빠질래? 어떻게 생각하나? 나중에 싸우더라도 뭐 나중 일이고. 꺼져라. 야, 민스크, 너가 나 구별인 줄 몰랐어. 잘 가. 지금까지 재밌었고. 이제 빠지시면 됩니다. 악동료 좀 넣어서 해볼까? 부가 알고 싶어해. 우리가 일행이 남아있기를 원해. 자네 가야 될것 같네. 카프코르넷으로 가게. 잘 가. 애도자. 아렌티스 리사. 아, 됐고. 다 필요 없고. 아레스 이름 보니까 말 걸고 싶어진다, 막. 끔찍하구만. 아, 우리 알고 있죠, 저 위에서. 당신 부탁대로 하지. 따라와. 새로 하나, 무슨 애완동물 다니고 저렇게 맡길러도 되는 거냐, 근데? 조금 찝찝한데, 내가. 권유하는 것 치고는 좀 아주 배를 많이 다쳐가지고 지금 장난이 아닌데 빨리 데려가겠습니다. 이거 악동료 데리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 나 명성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평균치인데 돈은 만원 있고 돈 별로 못 얻었어 이번에는. 카미르 딸내미 하나 길러라. 그렇지! 경험치 쪽 빨아먹습니다. 한숨 때리고요. 나갑시다. 진짜 깡시프를 하나 데려가네. 좋은 빈민가로 갑시다. 아 맞다, 나 이거 해줘야 되지. 저 요시모꺼. 아, 이 정도 나 이길 수 있지? 야너 너무 약하다 인간적으로. 잠깐만. 지금 좀선 넘는데. 야, 잠깐만. 야, 흡혈귀라서 안 죽나 봐. 어디 갔어, 얘? 안 죽은 거 맞지? 아이템 다 버리고
아니 좀다 버린 것 같은데야. 아, 귀찮은 녀석. 너 그냥 이거 갖고 있어야겠다. 안 되겠다, 야. 너무 좋은 아이템인데 약간 티가 안 나. 이건 필요 없죠? 저것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빨리 부활해봐, 헥사트. 더럽게 들리네. 이동하면 나올라나? 앞으로 가자마자 사라지면 어떡하냐, 인간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별기는. 나한테 명령을 내렸어. 아, 그래. 나중에 나한테 명령을 줄 거야. 나 너는 전에 만났었는데 그걸 해결을 안 했었으니까 한번 데리고 다녀보죠. 체력 계속 다는구나, 아침에 있으면. 나 일단은 사원으로 가서 한번 쭉 회복을 한번 때리고, 부두에서도 사원이 있거든요. 부두로 가서 저기 저 뭐야 얘 이름 요시모코 퀘스트 깨면서 겸사겸사 하겠습니다. 여기 사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사원이지? 사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 로그마 사원이죠. 여기서 아이템 구매하고 어디라고? 얘랑은 연애 안 되냐? 로그마 사제 여기 있죠. 아, 치료 좀 해주세요. 아, 더럽게 비싸 진짜 이씨. 레벨 드레인 저거 막아야 되나? 회복을 알수 있냐? 회복 아는 놈이 없어. 야, 진짜 못 쓰냐? 이거 횟수지. 아, 너무 돈 아까운데 저거는 인간적으로. 네가 갖고 있니? 좋아요. 일단은 너가 다 배워놔. 이런 쓸모없는 것들은 경험치로 다 바꿔버려. 그렇지. 경험치 푸짐하죠, 아주 그냥. 배우는 것만으로 엄청 푸짐하죠? 좋아. 잘 배운다, 야. 좀 주문선 두 개지. 그렇지. 좋습니다. 야, 많이 먹었는데 300 남았어. 야, 알뜰살뜰하게 먹었다, 진짜. 팔라딘 9레벨이면은 기대하는 바가 많지 나도. 요즘 뭐하 어디 가라고? 레날 블러드 스켈프 부두 지구에 들어가자. 섀도우 시프 수장이랑 만나면 돼. 가자. 나 저희 퀘스트 좀 귀찮은데. 자네에게 필요한 무기가 무엇인고? 소검, 단검, 곰봉, 소단검은? 아, 소검 좋은 거 있었는데 괜히 팔았다. 야, 너 같은 애가 들어올 거라서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나는 정당방위야. 훔칠 뻔했어. 너 너무 가벼운데 장비가? 색도 없는데? 거의 일반인 데리고 다니는 기분인데 이거 이거 좀 그런 걸? 밤 되면 세지는 거 맞지? 나 같은 야맹증 환자한테 밤 전용 캐릭터를 가져가다니. 정문으로 들어가자, 우리. 뭐야, 성직자 불만 있어? 건방진 녀석! 어디서 말이야? 가자! 너희 수장이랑 만나라며. 아, 나 이맵 기억나. 나 여기서도 좀 헤맸었는데. 안 헤맨 데가 없는 것 같다, 진짜. 어디지, 근데 얘네 만나는 거? 여쪽이었나?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맵이 좀 이상하거든요. 뭐 어떻게 올라갔었지?
여긴 지하, 숏, 이상한 분이고. 나오는 이게 아니야. 올라가는 데가 있어. 이거였나? 도둑 암거래상. 야, 잠깐만. 이런 거 놓칠 수 없지. 도적이라 그래도 무서운 게 없나 봐. 여기서 그냥 대놓고 장사하네. 이게 다냐? 많이도 훔쳤다. 아무나 하나 내놔봐. 버클러는 안 되죠. 얘가 이제 한손 무기가 껴있으면 한손 무기만 있어야 되니까. 맞아. 올라가, 올라가. 주인공의 강한 장비가 필요해. 마법 해제도 여기 있죠. 제날, 레날, 레날. 그래서 무슨 포도주 같은 거 줬던 걸로 아는데 저쪽이었나 여기서? 치료 기록단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네가 우리 동료라는 건가? 자네 너무나 대단했어, 요시. 요시모입니다. 본부대로 왔습니다. 식실 있나요? 동료들 관심이 많아. 그를 해치진 않겠죠. 예, 착한 놈이죠, 요시모. 도둑놈인 주제. 홍길동이 홍길동. 왜냐면 자네는 내가 기대했던 대로가 아니거든. 내가 들은 걸좀좀더큰 사람을 기대했지. 등빨이 안 된다 이거죠. 몰아넣는 거야. 용병이 필요하다. 어떤 종류일? 메이바라는 이름의 아름다움이라고 써있지도 않은데 아름다움 어디서 내가 읽은 거지? 메이바라는 이름에 다소 야망이 있는 동지가 운영하고 있지. 좋은 도둑이지만 결국 좋아할 수가 없네.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야. 내 자리를 노리는 것 같은 증거가 없어. 왜안 죽일 거냐고 생각을 하고 있지. 배신의 증거가 없으면은 다른 길드마스터들이 화나게 만들 거야. 길드에 가입을 해서 증거를 찾아내도록 해. 좋아. 요시모에게 후하다. 이전 명령서 받았고요. 뭐 저런 애를 무서워하고 그러냐. 이미 사례복을 잡은 시점에서 도적한테 두려워할 일 시기는 갔어. 도둑놈들한테 두려워할 건 없다고. 한심한 녀석. 하지만 네 말대로 해줬다. 내 동료니까. 너몇 레벨 하면 10분 없냐? 11레벨. 많이 필요하네. 전사 레벨 올라가면은 되게 쓸만해지니까. 사실 기대하는 게좀 많습니다. 단순하게 내국성 같은 하이어빌도 있고요. 너무 체력이 없어 근데 인간적으로. 넌좀 너무 심했어. 자이라 믿고 가는 거야. 너왜 이렇게 능력이 안 지키지 근데? 파이터가 8이라 그런가? 5만을 줘야지 이제 같이 올라간다. 좀 그런데. 근데 멀티클래스니까 쓸것 같아. 8레벨밖에 안 되고 아직. 너무 없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배우는 게. 원래 이제 이까지밖에 안 됐었나, 멀티는? 심하네. 난 순수 전사가 좋아. 식별. 가자! 무슨 퀘스트를 할까, 이제? 일단은, 어디, 그래. 여관으로 가서, 그 복수해줘야죠? 고민형. 훔쳐간 놈? 밤에 가서 또. 근데 이거 내부에 있으면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코간. 코간 거 한번 해볼까?
캐스트 어차피 악당도 하나 있는데 딱히 뭐라고 크게 뭐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악당 있다고 뭐 어디 있다 그랬냐? 영혼의 안식을 찾아주라. 어디 보자. 고민형 가져다 주기로 했다. 라인이 쓰고 카퍼코론의 방중 하나에 투숙하고 있다. 좋아요. 못 올라가죠. 아랫길로 가볼까? 아랫길은 투기장 아니었나? 내가 기억하기로는. 윗길에 이제 바람피는 남편이랑 아내 있고. 아, 들여보내줘. 레티난. 그리고 팔라딘 지붓 것도 이제 퀘스트를 받아야죠. 경치 빨아먹고 최종적으로 이제 카르소미오 가져갈 거기 때문에. 버나드에게 말하시오. 딱 돼. 빨리 갔다 와. 빨리 가. 빨리 가. 야, 너도 이런 거 파냐? 야, 혈서 가면 400원에 팔아? 강도 같은 녀석. 너나 쓸래? 아, 이거 전에 막 원에 있던 거죠? 괜찮아 저거. 딱히 필요한 거 없고요. 불꽃검 플러스 원이 있네요. 6,400원에 회복 4장. 아, 회복 너무 비싸다. 회복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니야. 힘을 열고 들어갈까 그냥? 나는 찾을 놈이 있어. 열어봐. 아, 귀찮은 녀석. 아니, 걔가. 돈쓸 방법 있나? 뭔 소리라는 거야? 더 이야기 해봐라. 뒷방으로 가도록 해라. 자, 풀렸죠, 지금? 가자. 덤비지 않는 게 좋을 것이야. 루마르 프리스 저 녀석이 그 바람피는 애인가? 소란을 피워볼까 한번 그럼. 아 아린 이름 뭐라 그랬죠? 자식 이거 뭐였어? 리틀맨. 라이니스야, 라이니스? 좀 특이하다. 가자. 라이니스 어딨나 보자. 바이라, 마담 린, 자비에라. 좋은 거 없냐? 가자. 내려갑시다. 이런 데 없네. 나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아래쪽에 있나? 아래쪽은 그냥 그거 아니야? 투기장? 자유로이 둘러보시오. 가자. 입구에 더내 빠졌다. 저희가 투기장이고 여기가 숙소인가 봐. 아닌가? 프랭키.
아, 여기가 투기장이네. 여기가 숙소인가 보다. 아, 그렇네. 여기 몬스터 나오지 않나? 환영 좀 봐봐. 그렇지. 비밀방, 잠자는 드워프, 하층민. 저기는 방 없어? 위층. 저기 방 없어? 야야야, 환상탐지 너 몇이야? 얘들 둘이 가봐. 다시 여기 문 열고. 헨다크. 미쳤나? 아 이거 아 화면 왜 이래 진짜 또. 자 잡아. 뭔 깡으로 덤비는 거야? 아 법사가 있네 꼴에 또. 얘네 다 죽여도 아마 문제 없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마치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버프 쓸 것도 없다. 하지만 안쓸 이유도 없지. 가라. 오, 바리바리 둘러놨구만 또. 안 되지. 소녀. 헨다크 검투사. 소년. 구해줘 볼까? 투기장. 위층에서 자나 봐. 우리 헥사트님을 서브. 뭐 하냐? 이제 왜 이러냐? 또 헥사트? 아, 나 됐구나. 겨울 늑대 잡고요. 열어봐. 주문 뭐야? 아이, 진짜 이씨. 가자. 여기가 근데 아무것도 없다. 난 환영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환영이. 그 진실의 시야 한번 써볼까? 이런데 안 쓰면 언제 써보겠어? 5레벨 주문인데. 진실된 시야. 어쓰지도 않고. 아, 여관인데 왜못 쉬어. 아, 나가자. 아, 귀찮아, 이씨. 가자. 원하드. 상인처럼 한숨 때려주고요. 딱다 와봐. 마법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도적 같은 게 사실 크게 필요가 없어. 듀얼 클래스 하면 세긴 한데. 여기 없네, 진짜? 와, 이게 비어 있다고? 아, 말도 안 돼. 올라가 봐. 갑시다. 뽑고블린 주술사. 아, 장난하나. 어, 왜 이렇게 많아? 이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연구 한번 봐가라. 안 되겠다, 야. 돌아와라. 요시모! 아, 요시모! 요시모 안 돼, 요시모 안 돼, 요시모 안 돼, 야, 요시모 안 돼, 요시모 힐 해줘. 안수 치료. 그렇지. 야야야, 그래도 안 되냐? 아니야, 대장님만 죽이면 내 생각에. 대장님이 지금 만악의 근원이야. 그렇지. 만악의 근원 퇴치. 잡아. 저런 데다 못 끼우고 그래. 좋아. 헥사트 쓰레기인 주제에 제법 있는 척은 하는 걸. 너 원거리로 해야겠다. 안 되겠다. 야, 넌 답이 없다. 야, 방도가 없다. 너희가 너를 사용할 수 있는. 합성 장궁 못쓸거 아니야. 단궁 써. 쓸순 있지. 그냥 뭐 멀어지는 용도지 적이랑 붙어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용도.
레벨업 했군요. 숙련도 점수 하나, 내성, 성직자 주문 드디어 나왔습니다. 안수치료 14. 양손무기 창 양손검 했는데, 아, 나 쌍수 둔기 계통이 필요한데 토끼창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육척봉 들어가, 육척봉 들어가지. 육척봉 하나 하자. 육척봉이면 들어가겠지. 그리고 이제 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고대하던 주문을 하나 쓸 수가 있어요. 신앙갑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쓸 거면은. 없는 거 쓰는 게 낫지. 가자. 여기 왜, 왜온 거냐 대체? 레이나든지 레이날든지 걔 여기 있는 거 맞아? 감이 안 오는데? 몬스터 잔뜩 있는데 여기 있다고? 좋아요. 뭐 어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가자. 아니 잠깐만. 아야. 여기 있는 거 아닌 거 같은데? 개 뜬금없이 던전이 돼버렸잖아. 얘너뭐 공포 걸렸냐? 혼란? 혼란은 좀 아닌데. 잡아봐. 마이코니드 왕. 야, 이제 강하죠? 주인공 없어도. 1200. 아, 너무 저렴하다. 올라가봐. 다 모여있잖아. 올라가봐. 요시모한테 투명화 써서 갔다 오게 하자. 풀렸네? 됐어, 일단 갔다 와. 풀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투명화 빨로 한번 튕기고 오겠습니다. 아, 맞아. 이런 맵인데. 아, 너무 넓은데? 그건 좀 아니지. 석화를 걸어버리네. 메가리 없게. 가자. 엔도리안. 엔도리안 왜 죽었어? 죽을 이유가 없는데? 돌아가고요. 이 곰인형맨 어디 쓰는 거야, 진짜? 황토 젤리. 아, 이거 좀 귀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루시몬은 못 걸었어. 빨리빨리빨리. 그렇지. 5000. 달달하죠? 270. 극혐. 좋아, 좋아. 야, 세다. 주인공 진짜 강하다. 저 석화존을 가고 싶지 않아. 저게 어디 있는 거니? 이름 뭐니 대체? 저기 저기서 안 잔다고? 저기 길이 있네? 가봐. 아, 나가서 자고 와야겠다. 쟤는 왜 절로? 자고 가자. 야, 너 남편 바람 피더라. 안갈 거야? 말만 하고 안 가는 거야? 가서 빨리 해결해 버려. 일로 가자, 우리는. 저희가 길이었구나.
아, 저기는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환영으로 돼 있어서 아예 몰랐던 덴가, 그럼? 텐서 변신 있네? 잠깐, 텐서 변신이 있다고? 텐서 변신이 전사로 변하는 거 아니었나? 잠깐만요. 강폭관 전사로 만든다. 생명점이 두 배가 되고 마법적으로 얻은 생명점으로선 차감된다. 방어도가 플러스 4가 되며 모든 공격이 동레벨 파이터가 갖게 된다. 추가 공격은 못 얻게 되고요. 전사로 변하는 거야. 실수 복사해버렸는데 됐어. 이거 나좀 쓰고 싶긴 한데 지금 등급이 안 되네. 아, 솔직히 별로 안 좋거든요. 사람이라는 게또 석화해제 있다야. 법사 6레벨에 석화해제가 있었구나. 있으면 좋지. 가자. 여기 있냐? 여기서 자냐? 아주 오케이. 표범이 자고 있었어. 야, 지금 얼마나 센데 주인공. 괴물이야. 기버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여기도 없을 것 같은데, 꼴을 보니까. 내가 그 주인이야.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군. 다 죽게 될 거야. 이미 두칸다 재워놨는데. 요시모, 긁어. 그렇지. 이제 흑곰이가 나댈 때가 아니지. 주제를 알아야지. 흑곰이야, 흑곰은. 여기는 뭐 비어있던데냐? 어우, 큰일 났네요. 석화로부터 보호 나왔구요. 석화 해제 나왔습니다. 야, 좋은 거 많이 나왔죠? 와, 당궁이 나왔네? 라운드당 3회 발사? 아, 잠깐만. 14. 야, 너 너무 쓰레기다. 야, 뭐할거 없으니까 이거라도 쏴라. 어쩔 수 없지, 뭐. 뭐, 할게 있어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빈 시간에 활짓이라도 해야지. 너는 나한테 창고를 준. 난 창고를 준 녀석인데, 뭐, 공의 3. 양손검 전사보다도 높죠? 미노타우루스가 있네? 표범 여기 있고요. 별로 안쓸 걸로 아는데. 안 세죠? 3000밖에 안 주고요. 뭐야 이거? 검투사의 방을 열수 있는 열쇠예요. 좋아요. 나 전혀 구해줄 생각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다 구해주게 됐네. 가자. 열어봐. 소년. 야, 2500. 소년 먼저. 어서 가라. 오. Thank you again, my friends. Now, 레티넌을 죽일 거예요. 날 도와주시오. 어우, 야야야, 잠깐만. 근데 그 곰인형은 어디 있는 거니, 대체? 나한놈안 죽였는데 딱 여기 있네요. 가자! 레티넌 해치워버려. 어쭈. 도움을 좀 주죠. 어우, 야, 달달하죠? 넌내 상대가 못돼. 검투사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야, 뭐야, 누구야? 와, 너 이렇게 센 놈이었어? 5만 원. 빈민가에 기지를 두고 있다. 노예 상인들이 더 있다고? 동쪽 지역 건조대가 있다. 코로나19과 노예 상인 본고지를 연결한 하수도로 통해 있는데 어딘지 모른다. 아까 그 하수도 얘기하는 거죠. 행운 이끼를 친구. 야,
좋은 거막 나온 거 같은데. 저기 있을 것 같아, 생각엔. 내가 놓치고 왔나 봐. 너 레벨업 했니? 타코. 배율 증가. 함정 찾을래? 자물쇠 달래? 함정 찾아야겠지, 그래도? 함정 찾읍시다. 환상 보는 것도 좋게 생각하는데, 일단 함정 못 찾고요. 환상은 어차피 보게 돼 있으니까. 내가 놓친 데가 있나? 곰인형 갖고 있는 놈 나와. 나 쓰겠다, 이거는. 감사히 여기도록. 장갑을 갖고 있어, 감히. 인천된 걸? 아, 니 여기 있었냐? 등장 밑이 어둡다더니 키가 작아서 안 보였구만. 소멸치기, 아. 너가 껴라. 너한테 어울린다, 야. 아주 이쁘다, 이뻐. 너툭 끼워줬어야 되는데. 저거 줘도 별 쓸모도 없잖아. 자. 다 들어와. 처형의 날이다, 야. 안 되겠다, 야. 핵사포 대기할 거야? 그렇지. 들어오고. 들어오고. 준비됐어, 나는. 때려 부술 준비가 됐어. 대화 좀 할까, 친구? 유령이 온 적이 있어. 왜 당신이 유령에 나타나는 거야? 내 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할 거야. 좋아, 좋아! 신나게 맞는 거요. 아, 이게 곰인형이야? 이게 곰이냐? 괴물 아니냐? 뭐 징그럽게 생겼냐? 현지방을 의심하는 거야. 우리 뭐 선택권이 있다고 배웠지만 위대한 순원의 신들은 간섭을 감하지 않는 것 같다. 넌 네가 느끼지 못할 뿐 중압감을 느끼겠지. 해결책. 말좀 그만 걸면 안 되냐?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칼리드였어. 자꾸 연애 플러그 세우지 말라고. 아줌마. 귀찮네, 진짜. 나저 그냥 네 능력을 해제해버려. 방종할 시간 됐네요. 뒷내용은 나중에 하죠.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아, 네가 먹으라고. 다음 이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수도 해줬겠다. 이제 가서 주면 되는 건가, 그냥? 뭐 발견했어, 지금? 발견한 거 아니었어? 다음엔 팔라딘 퀘스트 하자. 오늘 팔라딘 퀘스트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센게 많네. 동료들 퀘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샜는데 다음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저녁에 다시 하도록 하죠. 퀘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골라서 원하는 걸 하면 되죠. 보? 전령? 전원이 있어. 묘지 지역에 가야 돼요. 나중을 미뤄야 돼요. 일만은 고집을 피워야 된다. 아버지 장례식이 난 거야. 미안하지만 저녁에 가자. 오늘 저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퀘스트 되게 많죠? 그럼!